박현우 씨. 네. 당신 정체 뭐야? 좋았다는 말씀이시죠? 아, 좋았으니까 그러죠. 오. 정체를 물어봤잖아요, 지금. 야! 야! 끝났다! 축구팀이에요, 정체는! 축구팀이에요! 어, 갑자기 제가 노래 중에 헤드뱅잉을 하는 그런 사태가. 당신 우리 과 아니야? 은근히 네. 약간 트로트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저도 그 밴드 활동을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빠와 더치페이라고. 아. 예, 예. 사회적인 좀 틀을 깨자. 진짜로요? 예, 예. 밴드 활동을 했었습니다. 진짜. 안양 예고에서? 근데 제가 이제 뭐 악기나 보컬을 다른 건 아니라. 아, 그러니까 예고에서? 예, 예. 그냥 이제 스케줄 관리나 뭐 이런 아. 쪽으로. 학창시절 참 재밌게 보냈죠. 재밌게 보냈어요. 후회 없어요. 네, 후회 없이 보냈습니다. 저 20대 대전 때 저 만났었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 여기서 트로트의 느낌을 조금 더 맛보여줄 수 있는 선곡을 조금 더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리겠다는 얘기야. 다음 곡 준비해라. 그렇게. 아, 그러니까 다음에 올라가서는 그런 거 하라는 그런 거 조언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올려보낼 거니까 내 마음은 정해졌다. 살짝 지금 속마음이 나왔어요. 네. 우리가 바보인 줄 알아? 네, 우리 다 알지? 저는 편의 중계를 통해서 사실 윤서령 씨의 무대를 본 적이 있고요. 제 노래를 불렀었었고 저희 그 매니저님께서 심사를 이렇게 보시는 장면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랬던 오늘 윤서령 씨를 또 직접 만나뵐 수 있다 해서 어떤 노래를 부르실지 기대를 하고 왔거든요. 노래 전주가 딱 시작되는데 표정 보셨어요? 몰입하는 표정? 저는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거 잘 맞죠. 그런 몰입하는 표정에 관객들도 몰입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좋았어요. 단지 아쉬웠던 건 조금 긴장이 되고 여유가 없다 보니 내가 호흡으로 내야 될 첫 소절의 저음 부분에서 소리로 내려고 하니까 음정이 맞지를 않았어요. 맞아. 우리는 저 정도까진 모르지만 네. 아무튼 조금 출발이 전문가 또 금잔디 씨가 또 잘 보니까요. 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출구 조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장훈 해설위원 누굽니까? 글쎄 이번은 굉장히 뭐 치열한 승부인데 이번에는 약간 표심이 우리 박현호 씨한테 좀 쏠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뭐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